아니면 얘가? 예. 파이팅! 이 아기가 여자들 사이에서 그 만점을 찾아. 아. 너 그렇게 이중싸움 쓰면 안 되는 겨. 남자 아기 앞에서는 그렇게 해. 너 여자 아기가 오니까 대본 좋아갖고 향기 발랄해지면서. 다 내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카메라를 긴장하시는 줄 알았어. 카메라 자체를 긴장하시는 줄 알았어. 우리 눈에 물가 숫자로 했는데 흔적을 보니까 문제란 눈에 물가 숫자로 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야 네 흔적 왜 이러냐. 아, 어떻게 구름으로 썼는데 마이크다. 이 오호예요? 진짜 크다. 너는 진정한 20대구나. 근데 좀 할머니 옷 같은 느낌. 이게 할머니 옷 같다고요? 뭔가 그래. 별당아씨 옷인데. 오, 이거 밍크인가 보다. 밍크 이거 얼마예요? 740원. 이게 놀래는 거 봐, 언제. 어. 여자. 여자 여자 하는데요? 예쁘지 않지? 여자 여자 해요, 옷이. 어, 너무 여자 같아. 아가, 이거 나는 이런 게 예뻐. 어, 이것도 예뻐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아기 아기 아기. 너무 귀엽다. 예쁘다.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날리는데? 진짜로 뭘까요? 그럼 진짜. 예쁘네. 예쁘다. 언니 이거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590만 원. 우리 아기 안 놀리고 있어. 아까 700만 원짜리 보고 있어. 오, 이 코트 멋져? 오, 이 코트 얼마야?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215만 원이야. 왜? 어, 갑자기 살이 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내 스타일인데 이거? 근데 이거는 굽이 몇 센치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너무 예쁘다. 예뻐요. 귀엽지? 네. 맞아, 이거 젊은 아기가 아우 20대하고. 야, 저 찾아봐. 홈에 카멜레 해서, 네. 홈에 카멜레 해서, 네. 저 부츠인데 찾아봐. 있으면 내가 너 하나 사. 진짜요? 그 갈색 카라멜색 밖에 없더라고요. 까만색이 없고, 까만색이 있는데. 그죠?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너 넘어지면 큰일 난다. 아, 앞에 보고 가요, 앞에 보고 가요. 아파. 조심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야, 제가 찍을게요, 이제. 쇼핑 끝났으니까 제가 찍을게요. 내비도 없다가 머리 한번 봐봐, 정신 차려. 근데 얘는 지금 신났어. 신났어요. 우강나는 올 때 나는 질적으로 달라. 여자 둘 데리고 다니니까 자기가 마음 정말 엄청 거느린 것처럼. 아가, 정신 차려. 아이쿠바, 우리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응. 이쪽으로 나갔었는데. 이쪽? 이쪽. 아까 이쪽이네. 이쪽으로 들어왔었어요. 운수님이 저쪽에서 오셨어요. 오, 길을 잘 찾는 게. 길을 잘 찾습니다. 됩니다.
그냥 저런 표현도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정화하기로 바뀌니까 너무 잘해줘요. 저렇게 나는 수가 있어. 옛날에 우리 아빠가 그랬어. 나를 데리고 나가서 옷을 사준 게 아빠거든. 엄마가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패션에 눈뜬 게 아빠 때문인데 이 펴놓고서 너무 예쁜 거야. 돈이 없어. 가난한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눈치 보고 안 산다고 벗어. 그 집에 오면 우리 아빠가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날 사와. 그걸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날 대판 싸우는 게 우리 엄마라. 미친나 우리 엄마가 이게 얼마 차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콩나물 값이. 그 우리 아빠는 계속 신문을 읽어. 그러면서 너무 이뻐서 안 살 수가 없었다. 안 어울리면 그냥 아빠가 좀 꼭 필요한데도 안 사주는 편이야. 그래서 엄마가 체구가 작고 키가 작았거든.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잘 안 어울려. 약간 키가 있어야 되잖아. 비율도 있고. 근데 엄마가 좀 작고 그러신 편이었어.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 모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부인들 와이프 돈 벌하려면 예쁜 거 사 없다고 옷도 없다고 사러 나가. 못 사고 오는 거야. 왜냐면 그렇지 꼭 필요하면 그냥 대충 입는데 아빠가 좀 그랬어. 예쁘면 막 돈 없어도 어떻게든 사주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안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랑 아빠 둘 다 화가 나서 와. 엄마는 사야 되는데 입고 갈고 오셨는데 안 사줘서 화가 나고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사주고 싶어도 어, 넌 안 이쁜데 그걸 왜 돈을 써? 이렇게 하면서 좀 특이하신 관념을 가지신 우리 아빠. 제일 갖고 싶었던 털복숭이 가방이 아니라 아쉬운 거 그게 진짜 느끼한 건가요? 그게 많았나 봐요. 이게 운수 아빠 거와 정우 아빠 거를 내가 좀 뺏어 먹는데 달걀을 내가 먹어버릴 거야. 새우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올렸어요. 우리 엄마 볼까? 너무 귀엽다. 그래도 감기 때가 너무 귀여워. 감기가 아픈 것 같아. 그죠? 약간 이 코팅이 됐나? 주원이 덕분에. 그래 먹어 아빠. 네. 네가 그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나 우리한테? 인식해? 응. 그때는 어땠어 기분이?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응. 뭔가 흡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계속 올라왔어. 조금 불편하고 너무 좋지 그냥. 그럼 이야기는 장점이 뭐야? 강점? 정의만큼 좀 저기 뭐지? 감수성이 많이. 아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쓰는 거. 애교성을. 애교가 뭐 징그럽지 남자가 애교가 있으니. 실질적인 거야. 애교를 이게 정하나 그 보람하기까지 기억나는 거야. 아이 엄마. 나 엄마. 나 이뻐? 거기서 마지막 아가 이렇게 갖고 있어. 이거 꼭 먹겠습니다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많이 잘 먹겠다. 사장님 저 요거 하나 사주세요. 뭐야? 우리 인사하기도 하나 먹을래? 그래. 조금만? 네. 얘도 그래 이제 니는 얼굴색이 조금만 같이 생겼어. 먹을까? 나는 이거 피스타치오 좋아하세요? 너한테? 저는 먹을 거에 신중한 편이에요. 신중을 다 짜지 네가 이 안에 있는 거 뭔지. 요맘때 복숭아 똑같이네요. 좋습니다.